자, 그러면은 여진이하고 시아이는 다돼 있어? 그래. 몰지각한 3명, 4명 중에. 아우 미치겠다 씨. 아니 넷 중에 3명이 어쨌든 안돼 있는 거 아니야? 이놈도 지금 안 왔으니까 뽑아줘야겠네. 77. 그 다음에 사진 정리한 거 확인할 거예요. 360제 하고 시뮬 사진 정리한 거 확인할 거고요. 그게 안돼 있는 사람. 오케이. 그 다음에 원활하다 두 페이지 이상 안 되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는 레드 더해보라 그랬죠. 그리고 능률 시험이 115에서 119 다시 보면서 시뮬 10회 30번에서 40번까지 시험 보면서 7월 13일날 사진 정리를 단어장에다가 해오라 그랬었죠? 단어장 샀냐? 봐봐. 그래. 그래. 뭔 생각이 있어, 애들이 그래도. 다행이네. 자, 숙제를 한번 봅시다. 아, 보기 전에 잠깐만. 77좀 뽑아줄게. 77이라 어딨냐. 77 GPW 있죠. 77 그래서 몇 페이지부터 봐야 되냐면 6부터는 26부터 35까지. 26부터 35. 26부터 35. 26부터 35. 26부터 35. 26부터 35. 26부터 35. 놓고 숙제 한번 봅시다. 공감 받고 있잖아, 사실은. 질문 있었어? 아주 훌륭합니다. 360 사진 정리하고. 그렇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뭐, 스윙으로 사진 정리하고 좀 보여줘. 선생님이 한 거, 흉내내는 걸 해야지, 그치? 그, 보니까, 내가 한 거는 따로 빨간 펜이 아니라 파란 펜으로 하는 애도 있더라고. 그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더.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못하나? 저 못생긴 아저씨보다 내가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알았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언제 오고. 어? 아, 그럼 아까 얘기를 해야지, 왜. 아니, 왜 얘기를 안 해? 성실하게 해야죠.
단어가 혹시 너무 작으면 그 페이지에다가 칸 나눠가지고 또 써도 돼, 얘들아.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단어장 좀 아까워요. 그러면 한 페이지에 하루코만 안 들어도 된다고. 또 네모 크게 쓰고 해도 돼? 이렇게 네모 치고 오늘 거 쓰면 되겠지. 그쵸? 사진영이 한 번 전에 처음 거 사진 올린 게 사진영이 한 번. 세미로 했어? 사장님? 바꾸냐, 쟤는? 어? 어? 그렇구나. 어? 아, 지금 시작 수업 갔다 온 거야, 지금? 뭐, 국어? 수학. 그래. 한번 좀 많이 뛰겠네. 좀 시간 속에서 좀 쳐봐. 그래, 그래. 애가 막 풀이 죽어 있네.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애들이 이 구성의 수학 때문에 집을 먹고. 성인이 낫지 않냐, 혹시? 너 편하게 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지? 더러워, 그런 말고. 여기 낮춰서, 아까운, 대신에 뒷대지는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 그렇게 편하게 하세요. 지가 자기 이쁜 거 샀겠죠. 그렇게 하세요. 사진 정리하고, 누구야? 사진 정리하고 있어? 그래. 바꿔 하셔, 어느 정도. 그래, 오늘도 하고 사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은 사진 정리. 시뮬 안 바꿨어? 뭐해? 질문 보내라고 했잖아, 내가. 확인했어요. 질문 보내라고 했잖아. 그거 오늘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거 한 번만 계속 해버리니까 그 단어 적으라고 단어 참가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수업하다가 단어 나오고 새로 나오고 하려고 지금 시뮬 여러 개 하니까 더 그 회에서. 이해해? 무슨 말인지? 다 건넬 수도 있다고, 그 문제를. 이거 안 갖고 진짜 넣었구나. 아, 지금 뭐 그 단어 시험 때문에? 그 사진 찍어서 한 번만 다니고 하는데, 왜? 무겁게 그걸 레드 붙다니, 그걸 갖고 와야지. 이게 1학년 때는 어떻게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요.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내신 차이가 나오고, 모의고사 차이가 나오고, 그러면서 3학년 됐을 때 대학교 원서 쓰면 학교가 달라지잖아요. 자, 77 인쇄한 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연결이 안 돼 있구나. 연결하면 되고. 77도 간단히 설명해야 되는데. 자, 시뮬하고 능률하고 단어장하고 적으실래? 왜 이해하시죠, 오늘? 아이고야, 여기서 왜 그래, 못하지? 그러면은, 얘들아, 모의고사 빼고 시험 보면 되겠냐? 그러냐? 누가 그럼 단어장하고, 응대하고 싶어. 자, 능률 다 들은 애가, 삼성고 간 애가 방학 때 들으면 안 되냐 그래서 온다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 걔는 왜 들은 걸 또 들으려고 그럴까요? 난 이해가 안 가기도 하면서 걔가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 단어가 되게 약하대. 그래서 단어를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오라 그랬어요. 자, 합시다. 115페이지부터 시험 가겠습니다. 능률 115페이지. 수현이 너도 시험 보도록 하세요, 같이. 115페이지. 이론, 논문, 가설. 또 봐요? 네. 이론, 논문, 가설. 그 다음.
그 다음 페이지에 크레딧이란 단어에 신용이나 이수학점 이런 거 말고 명사 뜻 하나 쓰세요. 116페이지야 그거. 하나 더. 믿을 수 없는을 두개 쓰세요. IN으로 시작하고 UN으로 시작해요. 너무 쉽죠? 117페이지. 그래. 117페이지. 농산물을 두개 쓰세요. A로 시작하고 P로 시작하는 게 하나의 표현이고요. 두 단어가 하나의 표현이고, 다른 거 명사가 P로 시작해요. 농산물을 쓰는 거예요. 어? A하고 P. equal P. 그 다음, 떼거지 핸드아웃 갑니다. 떼거지 핸드아웃에서 사자떼 P 개떼 P 곤충떼 S 물고기떼 S 기업 집단 C 다음 기업 집단 회사들이 모여 있는 기업 집단 있잖아 그런 걸 C 여러 회사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는 것도 C 이거라고 해요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 118페이지 공교롭게도 CO로 시작하는 부사서 CO로 시작하는 부사서 그 다음에 발생하다라는 거총 다섯 개죠 전쟁이나 화재나 전염병이 발생하다 B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하다 O H A 그리고 두 단어짜리 T하고 P T하고 P 119페이지. 119페이지는 손상시키다를 다섯 개쓸 거예요. 상처를 주다, 손상시키다, DA, HA, IN, HU, WO. 7월 13일 단어 가겠습니다. 불러줄게. derive, contrive, thrive, strive. derive, contrive, thrive, strive. 같은 말도 써있는데 thrive는 같은 말이 두개 써있는데 contrive는 같은 말이 하나 써있는데 뭐뭐보다 더 잘하다 out으로 시작하는 두 단어 써 그다음 coherent와 cohesive 쓰고 코히런트는 특히 같은 말도 쓰세요. 어근은 함께 붙어 있는 이라 뜻이죠, 둘 다. 인히런트까지 해야겠네요. 코히런트, 코헤시브, 인히런트. 코히런트, cohesive, inherent인데 같은 말 쓰라고요. 자, 바꿔서 채점하자.
자, 바꿔서 채점했어. 채점해. 음료 좀 나가야 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화끈한데 애들이 좀 제코 쪽으로 따라주면 좋겠네. 자, 돌려주고 몇 개 틀렸냐? 여진이 몇 개? 아직 안 받았어? 이거 나왔나 이제? 77 인쇄 나눠줘야죠? 수연이 건데 니네 방학했냐? 방학했냐? 어제 했구나. 아, 진짜 그러면은 학교 관리 하시니까 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나 오라 그래야겠구나. 저는 내일 학교 월요일에 학원에서 만나? 괜찮으니까 오라고 되시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도 돼요. 그 간단하게 실제로 설명할 거 몰라? 구매했던 것처럼? 자, 여진이 몇 개? 다 맞았어. 11 빼고 했더니만. 시연이는? 2개. 힘내 시연아. 다은이 같은 애도 내가 용서하자. 나 칠칠 아니었다고 뻔뻔스럽게 막 말이야. 다은아 울지 말고 몇 개? 어? 두 개. 아유 힘들죠. 짜증내지 말고 살아. 그 얘들아 뭐 너희들한테 아무 뭐 도움이 안 되겠지만 그냥 하는 잔소리 하면 이렇게 계속 살진 않아. 삶이 이렇게 계속 지내되잖아. 물론 아직은 이런 얘기를 되게 진지하게 해가지고 막 버티고 버티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 지금은 공부 쪽으로 쫙 펼쳐진 상황이 되고 보통 고2 가을 겨울 되면 애들이 막 권태기 비슷하게 지겨운 거야. 막 공부하기가 시험 기간에 한 달 정도 또 개고생해야 된다 이런 거를 하려는 게 계획 잡으려고 짜증을 내면서 하기가 싫어지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 그냥 정시로 갈 거예요. 내신 안 볼래요. 뭐 이딴 소리 하는 게 그때쯤이거든요. 지금은 너네가 공부 쪽으로 쫙 펼쳐져야 되는 때고 고2 가을 겨울 됐을 때 좀 짜증날 때 아 이제 한 반년만 참으면 돼.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살진 않아 얘들아. 나 같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는 대학교 때 되게 재밌게 살았고 너무 재밌게 살았죠. 그리고 학교 이제 붙은 다음에는 교사 된 다음에는
그래도 일이 힘든데 어쨌든 그래도 주말에 놀러 다니고 뭐 저녁 때 뭐 당구도 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개고생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사람 사는 것처럼 살더라. 근데 이제 학교 때리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사람 사는 삶이 조금 힘들어지긴 했는데 작년엔 괜찮았죠. 토요일 날 수업이 없었으니까. 야 근데 한번 수연이가 없으니까 니네 혹시 수업 시간을 8시에 시작할 수 있냐 밤에? 토요일 날? 다 물어봐야 돼요. 뭐 가은이 어 괜찮아? 어 그래 수연이가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물어봐서 상황 봐서 마침 시현이도 보니까 바로 직전에 수학이 끝나면 영어 단어 못 외우고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려고 일단은 수현이가 와야 되는데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수현이 네 동영상 보고 나서 카톡 좀 보내라. 애 세 명은 토요일날 8시 시작이 가능하된다. 수현이 너 이거 동영상 본 다음에 바로 나한테 카톡 보내. 그게 새벽 1시건 2시건 상관없어. 자 됐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77로 갑니다. 간단하게라도 설명할 겁니다. 사진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어디다가요? 그 종이에다가 하지 말고 77 책 있죠, 언니네. 거기 아마 돼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니다. 그 책에다가 해라. 그 책에다 해. 그 책 버리지 마. 아, 얘들아. 지금 나와준 프린트 버리지 마. 다 갖고 가세요. GPW도 이렇게 갖고 가라 그랬잖아. 자, 간단히라도 봅시다. 자, 주어 동사 수일치는 영어 문법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보통 얘기할 때 ing, ed 그리고 완전문, 불완전문 접속사냐, 관계사냐 그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하나가 수일치예요. 주어동사 수일치죠. 보통 목적격 수일치도 있어요. 목적어 수일치도 있어요. 소유격 수일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수일치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세 가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수 다음에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오는 거죠. 얘가 주어죠. 그런 얘기는 다 했고요. 부표예요. 니네 책에 남아 돼 있을 테니까 지금 그 프린트에다가 해놓으세요. 어차피 그거 안 볼 거잖아요. 야,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 요거 사진도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 필요한 것들 하시고요. 설명만 간단히 할게요. 바로바로 니네가 한다는 것 중에 약이란 말이 about. 그러니까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른다니까. 나는 이걸 지금 주어, 목적어 막 해가는데 그것까지 하면 정말 좋습니다만 시간이 빨간색은 꼭 좀 해라 뭐 이런 거죠. consist of는 슬래시하고 수동태 불가란 말이죠. 수동태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것 같은데 저거 단수 취급한다는 거 뭐 그리고 여기에 뭐 때문에 이게 써 있는 거냐 have nothing to do with 때문에 이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는 have something to do with he has something to do with this accident 이 사고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he has everything to do with this accident 하면은 완전 이 사람이 관련된 거야. 운전사람 말이야 뭐 이런 거 nothing to do with 그 사람 운전 안 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또 한번 정리하시고요. 고2 때 나와 아깝잖아 하면서 살짝 한 번만 건드리면 네 머릿속에 평생 남을 수도 있는 지식인데 아깝잖아 건들고 가자고요. 이건 니네가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A number of는 man이라고 대답하는 거고요. 빨간 게 별로 없는데요. 뭐뭐란 사실 이거는 동격이라는 거예요. The fact that로 가죠. Driverless car라는 게 이제 autonomous vehicle 얘들이 다 뭐야? 자율 주행 차량이 되는 거. 참고로 vehicle은 얘들아 자 vehicle란 말이 3학년 또 얼마 전에 나와서 또 쓰는데 7월 며칠이야? 17일이냐? 7월 17일 월봉고 이렇게 되는데 vehicle이란 말이 원래 차량이에요. 차량 차량이란 말은 그러니까 자전거도 차량에 들어가요. 자전거부터 기차까지 비행기나 배는 비이클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뜻이 어떻게 할 건데 자전거 타고 갈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기차 타고 갈 건데 수단이란 말이 돼요.
3학년 거에 며칠 전에 나왔던 게 수단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means. 얘는 단수야. 단수 취급해. 그랑 같은 거예요. 자, autonomous vehicle까지 쓸까요? 그래서 A, V. 자율 주행 차량.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영작책은, 단어도 그렇지만 영작책은요, 단어나 영작책이나 문법책 그것들이 다 너네가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이걸 꾸역꾸역 하는 애들이 지금 이 알바하고 있는 여자분이 계신데 중문과야, 중문과. 토익이 920이 넘어요. 영어 시험 있잖아요, 토익. 900 넘으면 잘한다는 거 그러나? 950 넘으면 아주 잘한다는 거고? 900 넘는 사람 많지 않아. 근데 920인 거야. 그러니까 채용했었잖아. 영어 학원에서 지금 일하잖아요. 근데 하려는 말은 네가 대학을 가면 중어 중문과를 다녀도 토익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영어 공부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이 사람 계속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익 점수 요구한단 말이야. 회사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니네가 영어를 끊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런 업무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영어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도움되는 거야. 다 기틀이 되는 거야. 그때 돼가지고 1, 2, 3, 4, 5형식 구별하고 있고 막 그러고 있지 말라고. 대학생 때 회사 다니면서 지금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네 머릿속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멍때리기 얻기. 자, 봅시다. 이건 동격의 어부란 얘기고요. 뭐 이거 큰 거 아닌 거 됐고요. 자. 주제음명이 아니다. 주제음명이라면 did가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주제음명이 아니면 뜻이 뭐예요? 아, 주제음명 핸드아웃에 있잖아. 주제음명이면 제안하다고, 주제음명이 아니면 뭐야? 보통 여기 앞에 연구나 연구자 이런 게 나오거든. 증거? 그럼 얘 뜻이 뭐야? 시사하다, 암시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이때는 시사, 암시하다예요. 시사는 뭐고, 암시는 뭐냐. 근데 시사가 암시야. 같은 말이야. 보여준다라는 뜻이야. 알려준다란 말이거든.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때. 이때는 주제명이 아니라고요. 그 핸드아웃 괜찮은 핸드아웃이더라. 언어 배우는 뭐 얘기 나오는데, multilingual, bilingual. bilingual은 나중에 스펠링 틀리지 말고, multilingual의 multi는 많은이니까 여러 언어 구사의. 2개국어 부사하면은 bilingual 이렇게 되고, 형용사들이고요. 언어학은 영어로 뭐야? linguistics가 언어학이고요. 언어학자는 linguist까지가, 여기까지가 IST로 끝났잖아요. 언어학자. 니네 나중에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야, 이거 다. 정말요? 아니, 뭐든지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내가 무슨 뭐, 미래 예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빨리 가자. 시간 너무 많이 쓸 순 없어요. 자, 여기에 발생하다가 오늘 시험 본 게 나오네요.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발생하다가. breakout. 그러면 다섯 개가 되는 거죠, 총. 이거는 다 1형식이라 수동태 불가, 수불이에요. 빨간색들은 1형식이나 2형식들이라 수불이라는 얘기고요. 얘는 아주 유명한 타동사 플러스 전치사 불가예요. 사진 정리하는 게 편해. discuss about 하면 안 돼요. about 있으면 안 돼요. 이거 타동사야. discuss the matter. enter the room 이제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돼요. answer me. answer to me 하면 안 돼요. marry with John. 안 돼요. marry John. Join with us 안 돼요. Join us.
follow me 해야지 follow after me 하면 안 돼요. 바다야 나를 따르라 했잖아. see 했잖아. 여기 나오네 링기스트. dormant는 뭐였니? 아 dominant네요. 지배적인. revolutionary 하면 혁명적인이라는 뜻이겠네요. 됐고요. 단어 여기서 막 다 많이 할 순 없고요. 5분까지 죠 분사구문. 예, 분사구문이 이제 시험 범위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큰 거 아니면 수동 관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에세이가 쓰여진 거니까 written in 10 minutes the essay was 이렇게 나갔는데 얘가 주어니까 얘는 written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보는 거니까 looking이고 뭐 그거 표시한 거예요. drought은 가뭄이에요. 달이 보여지는 거잖아. 이건 우리 적분 핸드아웃에도 이게 있어요. seen from the space the earth looks blue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적분에서 그 핸드아웃에서 접속사 부활 분사구문 구가죠. 분사구문이 시조부라서 시동이다.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필요한 거 네가 쓰세요. 공부 네가 하는 거야. 자기가 용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면서 문법성 같은 거 연구할 생각 있는 사람은 하세요. 그 시간에 수학할래요. 너 영어 1등급 밖에 어려워 얘들아. 절대평가된 다음에 영어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는 영어는 1등급으로 깔고 다른 과목 등급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야. 영어 1등급이 안 나오면 논 외가 된다니까. 영어 1등급 어려워 얘들아. 풀어사이드는 뭐뭐 옆에 따로 두다. Meet the needs of customers. 뭐야 이게?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다 해서 satisfy 얘는 같은 말이. 야, needs라는 말은 잘 알면서 이게 needs가 아니잖아 발음이.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발음 못하는지 몰라. 이건 needs라고 하는 건 needs